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증시 셔터 오늘 12월 24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뵈러 나왔습니다. 오늘 박재영 차장님도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되게 불안하네요, 이거. 아, 머릿속, 그쵸. 머리 위에 뭐가 있으니까. 아, 사실 김민진 차장님 쓰신 거는 저희가 많이 봤는데 박 차장님 또 처음 쓰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귀여워요. 아, 네. 그리고 앞에 영상도 저도 못 봤는데 혹시 아, 보셨었나요? 저는 어제 봤죠. 아, 그렇군요. 너무 귀엽습니다. 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좀 반응도 궁금해지고요. 오늘도 인사들 많이 나눠주셨는데, 장대 양봉님이 시간이 8시 30분이라고 대문에 적혀있는데 아닌가요? 하셨는데, 저희 8시 50분에 정확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노우볼님, 안녕하세요. 일찍 인사해주셨고요. 다들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모두 변함없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이브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뜨는데, 네.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율이 또 낮아졌습니다. 이번이 14번째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존의 0.8에서 0.5% 정도 낮아졌고요.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약 4,7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라고는 하는데, 카드업계가 많이 어렵나 봐요. 이번에 또 반발도 나오고 있고, 이게 선거를 앞두고 좀 나온 정책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 뭐, 매년은 아니고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이 카드 수수료가 돈이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카드 쓰는 사람들의 혜택도 엄청 많았고요. 네. 옛날에 뭐, 연회비 많이 쓰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혜택이 엄청 많았었는데, 네. 이제 사실 그런 것도 이제 좀 줄어들었죠. 작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카드를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네. 왜냐하면 그 카드를 받으시는 분들이 수수료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될수 있어서 택시 같은 경우에도 뭐 현금만 내고 탔는데 뭐 최근에는 택시에 현금 드리면 약간 민망한 그런 귀찮아 하시는 것 같은.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네. 이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져서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시장에는 삼성카드라는 회사가 상장돼 있죠. 삼성카드는 지금 장기 차트를 보면 연일 그냥 쭉 흘러내리는. 뭐 사실 카드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면서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관계자분들 좀 서운하시겠지만 굉장히 쉽게 돈을 벌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어요. 이제 꼭 카드뿐만이 이제 카드사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 페이라든지 페이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업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시대의 변화에 카드사들은 조금 대응을 하든지 이게 세상이 좀 변해가고 있는 그 중간 과도기여서 네. 카드사들은 거기에 좀 피해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과거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삼성카드의 주가를 보니까 조금 슬프긴 하네요. 아, 네, 그렇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또 새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네. 변화하는 시대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차장님 머리띠에 대한 관심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사탄의 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쪽 밑에는 그렇게 산타가 아니고, 그런데 이거 위에만 이렇게 뿔뚝 솟아 있으니까, 네. 그렇네요. 아닙니다. 근데 지현님은 또잘 어울리신다고 네. 칭찬도 해주셨고, 스노우볼님은 안 붙는 삽니다. 제가 살게요. 네. 이런 얘기들 해주셨습니다. 귀엽다고 네, 또 감사합니다. 홈클레멘스님도 답변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기사는 애플과 얘기입니다. 애플과가 내년 9월에 발표될 거라는 썰이 나왔어요. 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대만 언론 발이고 내용에 따르면 이제 본래 계획 대비 2년 가까이 당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분석 근거는 뭐 허다나 비즈링크 KY, 화친, 토미타 같은 대만의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들의 중산 추이를 보니까 또 관련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내년 9월 같다라는 얘긴데 찌라시죠. 우리 연초에 당했잖아요. 예. 연초에 당한 거 가지고 또 증산 추이다. 지금 애플카가 상용화. 내년 9월에 상용화. 발표? 그러니까 그 정도겠죠. 애플카를 어떻게 발표. 그러니까 증산 추이라는 게 사실 테스트카 만들고 있을 텐데. 네. 지금 테스트 차량도 렉서스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부품을 증산해봐야 얼마나 증산한다는 거예요. 몇십만 대 분을 증산할 리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기존의 그 부품 회사들이 1년에 한 뭐 5천 대에서 만 대 정도 부치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뭐 만 2천 대로 늘어났다. 네. 이러면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저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사실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면 저거는 사실 좀 알기 어려운 얘기여서 외부의 부품 뭐 그런 걸로 따지면 LG노텍이나 LG전자가 더 먼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더 먼저 알아야죠. 네. 저거는 사실 그냥 찌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애플카가 워낙에 좀 파워풀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추측성 자료들이 나오는데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런 내용들은.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에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애플카 나온다라고 하면서 삼성, LG전자, 뭐 그다음에 현대차 네. 난리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을 꽤 오랫동안 겪었죠. 그래서 저런 찌라시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 언론이 2년이나 앞당겨서 출시한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미국 언론도 아니고. 그래도 애플 핵심 관계자가 얘기했다 이래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네. 아 근데 그래도 애플카가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게 혹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 더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뭐 사탄도 나오고 지금 강시도 나오고 있어요. 머리띠가 좀 힘겨워 보인다는 얘기도. 베리타스님 잘 댓글 안 남겨주시는데 또 머리띠에 다들 이렇게 얘기를 남겨주고 계세요. 또 2부에 그런 지금 칭찬합니다. 머리띠는 네. 좀 흔들흔들하네요. 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제가 어제 채팅창에서 본 기억이 나서 가져온 기사인데 오늘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분석인데요. 22일에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는 ETF 4종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면서 이 4종에 이틀 동안 855억 원어치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좀 확실히 메타버스가 대세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죠. 뭐 메타버스, 글로벌 메타버스 관심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네. 이게 사실 6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여기에서 이제 먼저 나왔고 네. 이틀 동안 855억 또 증가 추이를 봐야죠. 우린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이게 뭐 검색 포털에 들어가셔서 그 ETF 명을 치시면요 PDF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ETF에서 뭘 담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종이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뭐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메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국내 상장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좀 덜 파워풀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만 한정해서 봤을 때 네. 855억이 들어와서 해외 뭐 메타라든지 이런 종목을 사봐야 얼마나 끌어올리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이 좀 작고 네. 또 압축해서 또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뉴스를 보시면 아 우리가 처음에 국내 메타버스 ETF가 상장됐을 때 그 폭발적인 수급 이거를
뭐 개별 종목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뭐 메타버스 ETF 상장되면서 게임주들이 막 급등했었거든요. 그쪽에서 네. 수급이 막 들어오고 ETF의 수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 사야죠. 종목 네. 사야 되고 종목도 오르고 종목 네. 오르니까 또 ETF가 설정 또 하고 설정 또 하면 종목도 사야 되고 뭐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글로벌 메타버스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금액 자체도 시총에 대비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시총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ETF에 들어오는 금액이 뭐 아주 크진 않을 거니까 네. 몇조 원씩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 종목의 파급력은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역시 뭐 메타버스가 대세니까 ETF들이 뭐 많이 설정이 되긴 하네요. 네. 메타버스 할 거면 그러면 국내가 훨씬 나았다. 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약간 아, 들렸는데. 그렇죠. 그 예. 국내 메타버스 ETF가 상장한 것만큼의 파급력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9시 1분, 2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시장도 문 열었는데, 오늘 저희 사탄 아닌 산타랠리 미국 증시 했다고 했는데, 우리 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15포인트가 상승해서 3,015포인트, 3,000포인트, 3,000선 회복을 했습니다. 뭐 이거 산타 선물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3,013포인트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수가 한600 종목 정도 되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코스닥도 4포인트 상승해서 1,007포인트입니다. 행운의 7이에요. 상승 종목수도 940 종목. 분위기 좋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오,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고요. 요새 뭐 네. 매일매일 상승해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8만 전자에서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8만 원 회복을 했고요. 네. 하이닉스도 어제는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1%대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1% 넘게 오르고 있고 바이오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셀트리온이 저 밑에 가 있네요. 아유, 1,000원 정도 올라서 출발하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약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하락해서 출발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IT 부품 쪽이 어제 굉장히 좋았어요. 그 네.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LX세미콘 한 종목 정도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상승 동진세미캠이 또 급등하고 있어요. 3%대 상승하고 있고 동아기업 뭐 2차전지도 나쁘지 않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5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각각 200억 원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완전 정반대네요. 코스닥은 개인이 326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300억 원 순매도, 그리고 기관도 18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간밤에 미국장도 엄청 좋았죠. 네, 뭐 미국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장도 산탈리가 좀 나왔고요. 네. 신고가를 또 네네. 했더라고요. 일단 머리띠가 약간 선호공 그런 느낌이에요. 네. 머리를 조이고 있으니까 아. 뭔가 실수하면 안될것 같고, 네. 머리를 압박하고 있는 약간 아. 그런 생각이 잘안 나는. 약간 그런 아, 느낌입니다. 뭔가 네. 제 머릿속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미크론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우리 또 뒤에서 부조실에서 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처음에 어째서죠? 이거 줄때 혹시 쓰시겠어요? 그랬는데 네. 또 내가 팀장이 안쓸수 없잖아. 지금 애널리스트들 나와서 다 썼는데 제가 안 쓴다고 할 수도 없고 예.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머리가 잘안 돌아갈 뿐이지 네. 열심히 여러분 이해해 해보겠습니다. 주세요. 네. 이 오미크론 우려가 뭐 점차 완화되고 있어요. 이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확산세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영향이지만 중요한 건 이제 오미크론이 정말 심각하냐 안 하냐. 확산세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우세종이 됐다라고 하고 유럽에서도 우세종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심각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걸려서 죽어?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고. 걸렸는데 그냥 감기 정도인 것 같아. 이게 지금 좀 확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치명률이 델타보다는 절반 정도뿐이 안 된다. 뭐 그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오미크론이 정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이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변이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숙주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차 그 강도는 좀 약해지고 전염력은 커지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 말의 효용성, 신빙성이 점차 좀 증명이 되고 있어서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머크 치료제 승인 소식도 있었어요. 화이자 승인, 그 다음에 머크 치료제 승인 이런 호재들이 있으면서 오미크론의 우려는 조금 완화가 됐고요. 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어제 지표들이 좀 나왔는데 지표들을 좀 보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5천 건이어서 지난주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늘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는 24만 명에서 25만 명이 평균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그러다 이게 100만 명으로 늘어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20만 중반도 아니고 20만 명, 20만 5천 명, 19만 명? 그러면 코로나 이전보다는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나 일하기 싫어 이렇게 해서 그 고용시장에서 그냥 아웃된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표면만 봤을 때는 실업자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돈이 없으면 일하러 가겠죠. 네. 그런데 돈이 충분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는데 이제 고용 참가율이 뭐 굉장히 뭐 높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좀 걱정을 하겠는데 고용 참가율도 낮아요. 왜 고용 시장에 안 들어올까요? 돈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러면 지금 소비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걱정하는 건 이제 고용이 안 돼서 돈을 못 벌어서 돈이 없으면 소비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소비를 못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걱정을 할 만한 지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걸 보고 연준은 어떤 판단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11월 근원 소비 지출 죄송합니다. 근원 소비 지출이 아니고 소비자 물가죠. 근원, 네. 근원 소비자 물가. 네. 근원 소비자 물가가 4.7%. 인플레 압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게 조금 걱정스럽고요. 이제 가격 지수와 근원 PC 가격 지수가 5.7%, 4.7% 올라서 40년 만에 최대치. 근데 뭐 놀랍지도 않아요. 네. 뭐 항상 물가 지표 나올 때는 역대 최고치. 맞아요. 통계 기록 이후에 최고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40년 만에 최고치라서 인플레 압력은 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테슬라가 이틀 연속 급등을 했죠. 1000달러 넘어서 뭐 어제도 5% 올랐으니까 1050달러 정도 될 거예요. 네. 머스크가 이제 다 팔았다 주식. 팔 거 다 팔았다라고 하면서 반등이었고요. 니콜라가 지금 사기로 전 CEO가 그 소송 중인데 어제는 18%나 급등했습니다. 허허.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예. 첫 자동차를 인도했다라는 소식을 실제로 만들긴 만드나 봐요. 네. 문제가 됐었던 것은 막 언덕에서 뭐 트럭 굴렸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테슬라, 니콜라, 뭐 수차, 전기차 어제 급등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만한 뉴스고요. 마이크론이 또 4.5% 상승했습니다. 이틀 동안에 15%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도 한번 좀 주목해서 오늘 봐야 된다. 그다음에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5개월 만에 수익 전환하셨다고 존버는 승리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삼성전자는 그냥 좀 길게 갖고 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러니까요. 1년 동안 이제 그거를 참으실 수 있냐 없느냐 그 문제인 거지. 내가 그걸 참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뭐좀 비쌀 때 샀더라도 좀 버티면 되는 거고요. 네. 문제는 내가 삼성전자에서 물리고 있는데 막 에코프로비엠이 10배 올랐어. 난 이거 못 참겠어. 이런 예. 분들은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가셔야 되는 거고. 네. 일단은 지표를 보면 국채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른 것이 조금 눈에 띄고요. 국채금리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위험선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전자산의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여기다 이제 물가 지표가 어제 크게 오르면서 테이퍼링 3월달에 끝내는 건 이제 12월 FOMC에서 거의 뭐 기정사실화 한 거고, 네. 좀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라는 우려들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한 건 내년에 금리를 3번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채권 시장은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거. 2년물이 한 0.6에서 0.7 정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몇번 드렸을 거예요. 내년에 기준금리 3번 올리면 기준금리가 0.75인데 예. 2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지금 낮은 상황이라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채권 시장은 연준을 믿지 않거나, 야, 니들이 무슨 3번 올리냐?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들 못 올릴 거잖아. 예. 이렇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곧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뭐 내년 3월 정도 되면 답이 나오겠죠? 네. 3월 정도는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테이퍼링 끝나면 아마 3월 FOMC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조만간 금리를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겠죠? 네. 혹은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거나, 그러면 채권 시장은 한번, 방향성을 좀 잡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또 시장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채권 금리는 여전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고요. 예. 장단기 금리 차는 조금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보합이었습니다. 오미크론 경계감이 좀 축소된 영향도 좀 있어 보이고요. 경제가 재개된다라는 기대감에 유가는 73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유가가 또 다시 오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유가 상승. 근데 이런 문제들은 조금씩 시장에서는 좀 둔화되고 있는. 뭐 올해 하반기에 계속 또 우리를 괴롭혔었던 이벤트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도 물가가 올라도 시장은 좀 영향을 덜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오늘은 이제 내년을 좀 보죠. 이제 올해도 올해 영업이 끝나면 다음 주 4일 남았죠? 마지막 날은 쉬는 날이니까. 그렇네요. 12월 31일 날 휴가를 드릴게요. 박가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안 해도 딴 데는 하잖아요. SBS 이런 데는 하잖아요. 아, 맞아요. 아침 방송이에요. 출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일단 배당락 이후에 한달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월 효과라는 것이 있죠. 1월 효과라는 것. 2010년 이후에 10년치, 11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더라. 요거는 코스닥이고요. 요거는 코스피입니다. 보면 요게 기준일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뭐, 중소형주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고, 1월 이후에는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우상향하죠. 아니, 그냥 우상향하고 있죠. 상대적이 네. 아니라. 그런데, 코스피는 떨어지는 날도 있고, 많이 오른 때도 있었고, 2020년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뛰어났어요. 현대차랑. 네. 요걸 제외하고 나면, 분위기가 약간 다운되는 분위기죠. 요걸 다 평균 내보면, 요 밑으로 내려가는. 평균 수익률이 1.8%, 코스닥은 6.1%,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효과가 분명히, 무슨 이유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연말에는 대형주가 좋아요. 왜 좋냐? 배당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예. 배당을 12월에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좀 있다가, 배당 받고 나서
매도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그런 것들이 좀 적죠. 뭐 그런 영향들이 좀 있고, 내년도를 전망할 때, 아, 시작은 장밋빛이에요. 사실 예. 시작은 장밋빛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아, 기대감 때문에 중소형주들, 뭐 사실 삼성전자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중소형주들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게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더 시원하죠. 네. 그러다가 1분기 실적 나오고 2분기 실적 나오고 정신 차려보면 아니구나 라는 뭐 깨달음을 느끼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소형주가 초반에는 연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인다. 그래서 연말에는 대형주, 배당주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지만 연초에는 소형주들이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평균 수익률 우위에 있더라. 10년 동안 평균을 보니까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6.1% 오르더라. 이런 통계적인 자료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업종이 올랐는데요. 보면 에너지, 소재, 산업재, 헬스케어, IT 이런 쪽이 지수보다 아웃퍼폼 하더라. 네.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헬스케어, IT 이런 쪽이 좀 좋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벌써 IT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헬스케어와 IT가 주가가 올 한 해 내내 좋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좋지 않았는데 보통은 그래요. 작년에 많이 오른 게 올해는 좀 적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전지 셀업체와 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2020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좋았거든요. 근데 2021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면 안 좋은 것이 뭐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한 해 결산을 해보니까 여긴 수익이 엄청 많이 났네. 그러면 좀 팔고 네. 여기는 왜 이렇게 빠졌지? 그럼 여긴 좀 사고 이게 자산 배분이에요. 자산 배분의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유식한 용어로 네.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싸 보이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중소형 그 다음에 코스닥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업종이 뭐예요? 코스닥 대표 업종이 세 개가 뭡니까? 바이오? 그리고? 그리고 IT? 그리고 요새는 2차전지잖아요. 요새는 게임이에요. 맞아요. 예.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요새 유지 2차전지, 바이오, IT가 코스닥의 핵심이에요. 가장 큰 이제 세 개 축인데 네. 차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도 좋겠지만 올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뭐 내가 그러니까 뭐 비중을 좀 조절하자라는 의미이고 네. 더 가겠지만 내 포트에서 만약에 내가 운용을 2차전지를 계속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연초에 2차전지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20%였는데 올해 말에는 얼마가 됐을까요? 2차전지 소재를 갖고 있었습니다. 많았겠죠. 그럼요. 한 네. 30, 40, 50%까지 네. 늘어났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기형적인 포트폴리오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죠.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비중을 원래대로 리밸런싱 해놓고 다른 쪽, 좀 낮아진 쪽을 산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은 중소형 IT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을 조금 포션을 늘리는 게 리밸런싱의 정석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1월 효과 중소형 IT와 헬스케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머크 치료제 소식에도 어제 화이자랑 머크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우리 지금 머크랑 화이자가 먹는 치료제 개발했다라고 해서 바이오가 얼마나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바백스 백신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 그 뭐죠? 처음 백신 맞았었던 거? 처음 백신이요?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도 효과가 있다. 네. 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SK바이오사이언스에는 긍정적입니다. CMO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시장을 괴롭혀 왔던 것들의 내성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바이오도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미국의 소비 지표는 양호했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 0.6% 증가했고요.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이었고 개인 소득도 0.4% 늘어나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견조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이렇게 하면 가전이나 이런 거 계속 사겠죠. 우리나라 네. 수출은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든지 IT 가전 이런 거 수출 많이 하잖아요. 네. 4분기 실적 IT 부품주들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LG전자가 좋으면 LG전자가 사용하는 부품업체들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제 PCB 업체들이라든지 뭐 반도체 부품 소재 업체들이 대거 반등을 했는데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분위기, 그다음에 바이오. 중소형주 하면 또 바이오와 IT 부품주. 그렇죠.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이런 쪽에 뭐 시장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투자를 하시면 1월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중소형주 전략, IT와 바이오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시장 분위기도 좀 좋게 끝났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 포트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증시 셔터업 마쳐보도록 할게요. 주말에 또 계획 있으실 텐데 즐겁게 성탄절 보내고 오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증시 셔터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곰짜장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포차 함께 했는데 금요일인 마지막 날에도 역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채팅창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서 오늘 조금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